대전시 태평동 토지 건물 지분 매각 2분의 1 지분이다.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제가 그 물건이 좀 많다는데,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좀 상당히 많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공매 물건은 또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한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나누자고 해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 임의 경매로서 이거 1,95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그 거주하는 신분들이 경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협상은 안될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송남구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토지가 지분으로 해서 23평이죠. 23평인데, 이것은 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 소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이 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이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땅이 전부 다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냐면 몇 평이라면 전부 다 462평, 이 제곱미터면 150평이죠. 여기 150평에 땅이 건물이 5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지분이 아니라 요 건물에 요게가 구분 소유하고 요 토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물건이 아니고 이 물건 자체예요. 땅과 이 건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이러한 집이 쓸만하게끔 벽돌로 지어져 있는 집이 토지 지분이라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4천짜리가 6,900까지 떨어졌거든요. 충분히 투자하셔도 됩니다.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보게끔 되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대주권 미등기죠? 오피스텔 대주권 미등기죠? 미등기인데 감정에 포함됐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입찰의 가격만 확인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건물이 지금 25평이잖아요. 전용면적 25평. 25평이잖아요. 큰 거는 엄청 큰 근데 거예요. 아파트. 이 보면, 26평입니다. 예? 26평. 예, 근데 6억인데 이것은 뭐 보면 지금 가격이 좀 비싼가 어떻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 남양주시 마석우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 저기, 뭐야, 특수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받으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다시 팔아도 되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전세를 놓지 말고 월세를 놓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1호, 201호, 뭐 이렇게 해서 102호 했는 게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아파트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런 다세대 여기 보면 있죠, 이게? 이렇게? 집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면 이렇게. 잘 조져 있는 깨끗해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로로 놓는 건데, 이거는 전세로 전부 다 놨던데, 전세로 놓지 말고, 월세로 좀 전환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보기엔 한 30% 정도는 대출을 해줄 겁니다. 방빼기를 하고 나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월세로 주고 해서, 월세 받는 돈 가지고 은행이자 갚고 하면 충분히 그 차액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19번째입니다. 함안군 도항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 그래서 공용물 분할 매각인데, 제가 이거는 현장을 가볼까 그러다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권리분석에 먼저 차에 추천을 할까 하다가 먼저 차에 제가 추천을 안 했던 물건인데, 낙찰을 받지 않았고 6차까지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추천한 물건입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의 소유권에 누가 있었는데 화해 공격을적 이런 것이 있었죠. 자,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공유자 이혜영이라는 것이 여기 있죠. 59년생이죠. 화해 권고 결정 이렇게 냈죠. 4분의 1 지분이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 4분의 1 지분은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4분의 3 지분은 누가 갖고 있는 이성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혜영이가 있고 이성군이가 있는데 이성군이는 49년생이죠. 이혜영이는 59년생이죠. 근데 이혜영이의 지분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누구냐 하면 김균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김균이랑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야 뭐 하다가 소송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화해 공고 결정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혜영이라는 분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서로 협상으로 돈 얼마 주고 팔고 파는 거 먼저 해라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이혜영이 거를 낙찰을 받은 김기훈이 4분의 1 지분 김기훈이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군이가 49년생이고 누가? 이혜영이가 59년생이죠. 10년 차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혜영이는 여기 지금 함안군에 살고 있고 이성군은 지금 어디 가 있죠? 금천구에 가 있죠? 서로 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짐작입니다. 이성군이하고 이혜영이하고 부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식인 부부가 아니라 나중에 맺어진 부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49년생 이성군이는 자기 친자식이 있는 대로 갔고 이분은 죽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본은 아시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경매 물건을 추천할 때 한 어려운 것이 보면 7, 80대 분들이 만약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전체를 다 매각을 했는데도 그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면은 우리는 낙찰을 받았으니까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집행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대 먹은 할머니가 들어놓 있죠. 그러면 그 드물 80대 먹은 할머니를 드러내놓고 가, 안 내놓고 가. 안 내놓고 가. 그리고 집행관들이 그래요. 그 일당 뭐 한 돈씩 15만 원 받는 것 같고 그 노인네를 어떻게든 길벌에다 내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집행 부르러 가면은 낙찰 받은 사람 무리가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점유를 할 수 없이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여기 보십시오. 59년생이죠. 59년생이잖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59년생 몇 살이야? 63이시죠. 63이면 드러내기 어려울 정도로 늙었어? 아직까지 씩씩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좀 씩씩해요?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망설였던 물건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고, 집 상태도 좋죠. 집 상태가 좋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이종 일반 주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가 대로변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대로변인데, 대로변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간 곳에, 여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 상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기 보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하게끔 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등외리 해갖고 건물 매각조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보면 4차선 대례변 옆에 있는 땅입니다. 땅만 나왔는데 4차선 대례변 옆에 있다 보니까 현재 보니까 맨 땅에다가 컨테이너 한 3개를 갖다 놓고 지금 택배 사무실 같은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선 곳에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도로보다 조금 높죠. 높은 곳에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도 보면은 그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도 컨테이너 있고 여기도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근데 택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면 큰 문제가 없이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은 충분하게 2차선 대례변부터 있는 땅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추천한 물건입니다.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7,200짜리가 1억 3,300만 이것도 4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충분하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걸 웬만하면 낙찰을 받게끔 되면 현재에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적당하게 1년에 지료 얼마를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기 뭐야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대로 저기 뭐야 그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기 뭐야 안 팔아도 되고 치료를 받아도 생각하고 혼자가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저기 뭐야 그 투자 가치의 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놓고 이거를 은행 대출을 이자를 받으면 한 70% 이상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저기 뭐야 그 택배회사한테다가 지조로 얼마씩 받아서 그 이자 갚아나가면서 바로 팔아도 되고 나중에 팔아도 되고 하는 식으로 넉넉하게 어느 정도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오늘 투자가 가능한 걸로 보고 투자한 겁니다. 추천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현장을 제가 답장을 못했습니다. 창원시 중앙동 토지건물단체매각. 창원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참 많이 떨어졌다가. 그런데 토지건물단체매각 아무 문제가 없는데 4억 8천짜리가 지금 1억 9,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투자하셔도 승산이 있다고 볼 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드뷰로 제가 한번 봤고 건물 상태도 제가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보고 위치도 상당히 좋다고 보게끔 돼 있고 여기 보면 1층에 보면 그 자동차 저기 뭐야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로 해서 뭐 충분히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충분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사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가보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추천해도 자신 있다. 왜?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 자체가 28평이라는 건 상당히 좀 좁기는 합니다. 근데 감정가격이 2,3500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되냐면 2,200까지 떨어졌는데
20%씩 떨어지다 보니까 64%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상업적인 물건으로 두 필지인데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지상의 등기사항 정보 등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건축물에서 등재해 있는 단독주택은 현황 구조 및 면적이 유사한 거리 없는 소재 불명인 바 등기부 등본은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재 있는 건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니까 판사님께서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를 해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그렇게 나쁜 건물, 막대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쓸만하게끔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건물에 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는 땅을 낙찰 받아서 건물 주인이 협상을 해도 되고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뢰를 내느라고 청구를 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팔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팔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더라도 수익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천하게끔 됩니다. 동두천시 상패동 동두천 그러면은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들을 상대로 하던 그 점포나 거기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관계로 현재 상태로서는 동두천인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 상권이 옛날과 달리 많이 죽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미군 부대 앞을 있어서 하든 뭐 중앙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 이 상가는 많이 유치가 돼 있지만은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대로 거래되고 있다 올라가진 않아도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본 때에 감정 가격이 4,900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신나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에. 이게 무슨 뭐냐면은, 물건을 보면 이게 땅이 필지가 여러 필지죠. 이렇게. 이렇게 필지고, 요 맨 마지막 필지, 이게 필지 하나는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나머지 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전부 다고, 요 한 필지는 지분 매각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일곱 필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요 필지입니다. 여기 요 필지. 요 필지만 우리가 일부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땅은 전부 다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종식 건물이고 여기에 있는 건물은 지금 뭐예요? 흥 건물이고 여기는 거주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로 보게끔 되면 참 팔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걸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제3자한테서 팔아야 되고 여기 지분이 있는 것은 제가 보면 뒤로 이렇게 출범하는데 일부 이렇게 쓰게끔 돼 있던지 이 땅의 일부가 건물이 어떻게 측량을 해보면 일부가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가 이쪽 거를 우리가 사는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있는 게 일부 지분입니다. 그럼 항공사진 한번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끔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게끔 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일부인은 일부 지분이에요. 일부 지분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있고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있고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그 감정평가사 현황조사사를 보면 이 건물에는 입주자가 없고 이 건물에는 지금 현재 그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근데 세입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거주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고, 요거고, 요거가 지금 주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건물을 빼놓고, 이 주된 건물을 가지고, 1억 5천을 다 받은다고 했을 때, 잘 팔릴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은 사실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 채가 딱 떨어져 있으면은, 단단해서 1억 5천 주고 샀을 때, 7,500, 7,500, 우리가 사가지고, 뭐, 1억에 팔고 1억에 팔면 두 채를 딱 팔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지금 그렇지가 않고, 뒷집 하나는 지금 거주 있는 거 올바르게 좀 넓은데, 앞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길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으로 조금 분할할 수는 있긴 있는 물건입니다. 절대로 질러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24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입니다. 여기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이라는 것은 K55 비행장 앞에 있는 동네로서 여기는 그 한 5, 6년 전에 이 신장동 이쪽은 상당히 미군들을 상대로 원룸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땅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갔었고, 그 당시에 400만 원에서 450만 원씩에 매매되었던 겁니다. 5년 전에. 근데 지금 2억 7,900이면 이게 37평이죠? 그러면 37평, 40평을 잡고 400만 원씩 계산하면 1억 6천 정도가 감정 가격인데, 2억 7,900이라는 얘기는 감정 가격이 너무 높게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장동에 이런 땅이 경매로 나왔으면 이렇게 세 번씩 유찰되는 법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죠. 왜냐면은 40평으로 자꾸 그 2억 7,900은 4,6이 24, 4,7, 28 거의 600만 원 선에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땅이 37평이죠. 그러면 이 제가 400만 원에 450만 원에 거래가 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원룸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원룸을 최소한도 짓자 그러면 5, 60평은 됐었어야 되는데, 그 평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재 감정 가격도 높게 나온 것이고, 혼자서 37.51평 가지고서는 그 미군에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평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한 세대밖에 못 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자,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이 땅이 지금 보게끔 되면 어떤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이쪽은 미군 부대를 빌려서 빌려줄 수 있는 땅이 어떤다? 이게 아, 다시 내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군 부대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쪽이면 이쪽으로, 밑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3분만 지나가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에? 고독신시가지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와 고독신시가지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군 부대만 본다고 할 때는 400만에서 500만 원이 한계인데, 고독신시가지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좀 감정가가 비싸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끔 되면 약 8평 되는데 1억 3,600이죠. 4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자체가 지금 어디 나오면은 그 미군 부대하고 고독신시가지하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차놓고 조금 그 다시 세를 주면서 여기 보면 3,600만 원 있고 4,000만 원과 4,5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세로 준 것만 해도 한 1억 얼마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배도 하려고 소주를 마시고 이거는 낙찰 받으셔갖고 그대로 1년 이상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뭐야 미군 부대로 그 매도하겠다는 걸 애쓰지 마시고 그대로 버텨서 월세를 바꿔서 받아가시면서 2, 3년을 더 기다린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현장을 가보려고 했다 가보지는 못했고 로드 그림을 보고 충분히 제가 앞뒤 다 살펴보고 추천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포항에서 저기 뭐 지진 났었던 적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진이 났어가지고 그 다세대가 피로티를 세워가지고 다세대를 했던 곳은 그 피로티 자체가 금이 가고 뭐하고 해서가 항상 그 불안해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봤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저한테다가 이걸 보강을 하려면 어떻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어본 적도 있었던 곳인데 요즘에는 지금 다시 그러한 그 지진 공포는 포항에 다시 없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단독주택의 토지 취득 자평이 1억 4,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낙찰을 받아서 투자해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26번째입니다. 홍천군 장학리 토지 건물 전체 매각 두 필지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저는 이것을 추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몇 번을 고심하고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을 가봤으면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고 로드뷰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는데 5억 7천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억 9,5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에 가장 제가 결정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냐면은 토지가 지금 얼마죠? 846평이죠. 846평인데 1억 9,5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평이라고 쳤을 때에 평당 30만 원이라고 치면 분판이 2억 4천 원이죠. 3천만 원 정도 30만 원이 안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뭐냐면 펜션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펜션으로 지금. 자, 우리 항공 사진을 보고 지적들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게끔 되면은, 땅 여기 대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는 전으로 되어 있죠. 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증이 필요해 되고, 여기 펜션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도로 변해서 일로 들어오는 걸로 쓰고, 여기가 저기 뭐야 보면은, 이것도 펜션이고, 이렇게, 이쪽도 펜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뭐야? 이렇게 펜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 펜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맨 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실 거면, 여기 이거 왜 강이 있는데, 우리 남한강, 북한강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보고 동강이라고 그러고, 동강에 리프팅 타고 그러죠? 인숙 씨, 누가 대구 가서 리프팅 한번 안 해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내가 나하고 이제 리프팅 한번 하러 갈까요? 동강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펜션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27번째 서귀포시 고성리 물건입니다. 이번 제주도 물건입니다. 제주도에는 제가 먼저부터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제주 특별 자유 그 도시로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지사한테 이름이 돼 있어서 도지사의 상당히 권한이 어떤다?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주도에 지금 그 먼저 그에 한번 그 이번 먼저 이번 달 그 첫 번째 금토일 날을 현장 답사를 갔다 왔고 또 2월 달에 또 한번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토지를 투자하는 곳에 있어서 제주도를 좀 상당히 좋게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제주도를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에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죠. 맞아요? 네. 제주시 사람이 서귀포시 사람은 훨씬 어떤가? 넘어가면 돼. 다시 말하면 거의 3분의 2 가깝게. 그러니까 서귀포시 사람보다 제주도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지금 누구죠? 원희룡이죠. 그럼 원희룡 씨는 서귀포에서 밀어줘야 돼? 제주시에서 밀어야지 또 당선이 돼요. 제주시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주에 지금 제2공항이 생기는데 제주2공항이 지금 서귀포에 생기는, 서귀포 쪽에 생기는 겁니다. 성산 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결정이 된데 막상 착공을 하고 확정은 지금 보류되고 있어요.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보류되고 있냐면 간단한 겁니다. 서귀포시 사람들은 서귀포 쪽으로 제2공항이 오는 걸 바라는 거고 제주시 사람들은 그것이 공항이 옮겨가게끔 되면 제주시에 거기 그러니까 상권이 죽기 때문에 제주시 공항을 확장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시 내에 있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의견이 제주시 사람들은 현재 있는 공항을 확장하자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는 지금 그 서귀포 쪽으로 옮겨서 신공항을 만들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자 최 사장님 신공항 만들어야 돼 아니면 현재 공항을 넓혀야 돼요. 신공항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서부터 신공항을 넓히자고 하지 않고 왜 신공항을 만들자고 계획을 잡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공항은 제주 시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 시내에 있어가지고 전에는 밤 9시인가 뭐 10시 비행기 이착륙을 안 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한계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게 맞다. 다시 말하면 제주시가 국제공항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승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사람은 9시 안에 도착 안 하면 되지만은 국제공항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아니 국제선에도 어디서 미국에서 뜨든지 하와이에서 뜨든지 뭐 대만에서 뜨든지 홍콩에서 뜨든지 한국 시간에 제주도 시간에 9시 이전에 맞춰서 도착해야지만 뜰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국제공항 운영 못하는 거죠. 24시간 항상 이착륙이 강력하게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 만들어지게끔 된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씨가 제주도 도지사로서 차기에 그 제주도 도시를 한 번 더 하려면은 제주시 사람을 말을 들어야 돼? 서귀포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거가 제주시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제주시 사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본인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현재 결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쪽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 제주시가 정말 커지려면은 서귀포를 가리지 않고 제주시 전체가 커지면 서귀포도 살고 제주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제주 시장들이 빡빡 우기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막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알기 때문에 제2가 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제주시 공항이 생기면서 정문에서 나오게끔 되면 가장 가깝고 큰 곳이 성산은 고성리 요 동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건 그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강제 경매로 지금 보면 370만 원이 청구가 됐죠.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 아니에요. 이거 보면 청구가 370만 원이잖아요. 이건 취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보십시오.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6,500까지 떨어졌죠? 저 같으면 이거 9천만 원에 질러도 돈이 되는 그러니까 낙찰당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권을 쳐서 9,400만 원 쓰는 사람은 경매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시 안 되면 이제 안 돼도 제가 안 돼도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른 데가 갖고 와도 그만큼 이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취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도의 고성이라는 곳에 저를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거 신권에 들어가요. 일반 상업체는 여태까지 고성리에 대해서 왜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시는구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신권에 들어가도 돈을 낸 것이 낙찰 가격하고 관계없다. 신공항 부지가 지금 이게 고성리에 가깝습니까? 신공항 만들어져가지고 정문에서 나오게끔 된 제일 첫 동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신공항에 위해서 거기에 호텔을 세운다 못 세운다고 이 동네 가서 세워지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앞에 바로 청산 일춘봉이 있는 거고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포항시 남구 상도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억 9,900가를 1억 3,900까지 떨어졌는데 누가 승질 급한 사람이 1억 8,400 거의 감정가 가까이 갔다가 질러서 썼다가 잔금 안 내고 미납을 하다 보니까 또 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안 낸다고 2차에 1억 3,900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지금 3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자신에게 추천합니다. 이 현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드뷰로만 자세히 보고 권리분석만 자세히 봤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입찰에 들어가 있죠. 다만 질르지는 마십시오. 미국은 똥값이 원하는 말이더라고요. 네? 미국은 소화한 형들 똥값이 원하는 말이에요. 아유, 좋아요, 여기. 집 좋잖아요, 보세요. 아, 이 집을 가지고 뭐가 나쁘다고 그래. 강화권 이강리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 제가 판단했을 때, 자, 제 경험입니다. 10년, 20년을 제가 추천 물건을 경매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 한번 유찰되고 된 다음에 80% 이상이 경매로 진행되는 곳이 강화도하고 속초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서 이런 좋은 건물 2분의 1 지금 매각이 지금 3차까지 떨어진 거 지금 몇 년 만에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땅이 못생겼어요. 뭐가 못생겼다고? 땅이 못생겼어. 근데 땅이 못생긴 걸 가지고 절대로 여기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이렇게 지역자로 생겼어도 앞에 도로가 있고 뒷도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 건물이 아주 상당히 생산하기 좋죠. 그러면 건물이 기업자로 이렇게 있든지 뭐 있든지 이 중건물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신경 쓸 필요 없다. 기양편 들어가시면 된다. 저 돈 된다고 봅니다. 통영시 동달리 토지 건물 지분 매각하고 동남산도 통영시에 있는 토지가 두 필지가 나왔고 또 한 필지는 집이 있고 한 필지는 집이 없는 곳입니다. 통영에는 그 조선소가 있는데 조선소가 이제 많이 사고로 들었지만은 통영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통영에 나중에 옮겨가서 살아도 될 만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영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32,800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1,200까지 떨어졌죠. 충분히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 두 필지인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일반 그 땅으로 남만 심어져 있고 요 또 한 필지는 집이 지어져 있는 건데 요 필지 집과 땅 여기 보면 웬 땅 이 전부인데 이 집과 땅이 있는 이 한 필지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등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필지는 이것은 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자를 하셔도 걱정이 없다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것이, 이것이 낙찰을 받는 하고, 그거 말고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 땅이 이렇게,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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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낙찰을 받는 건데, 충분히 전업수는 투자할 만하다.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1번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지기 대미등기고 어떻게 된다? 감정에 포함된 겁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청동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상가 건물의 지분 매각이거든요. 여기 보게끔 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두 명이 있죠? 여기 보면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다? 배당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밑에도 어떤다? 배당 요구를 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면. 이것이 보면 청구 금액이 강제 경매로 해서 3,200만 원이죠. 3,2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협상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먼저 번에, 그 저기 뭐야 제가 황영진 원장님하고 같이 추천 물건 중에서 제가 그 추천한 물건 중에서 창고의 지분을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낙찰 받으면 세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으면은 여기 가서 여기 보면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이게 취하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취하될 확률이 높은데 취하가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취하를 안 시키고 내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나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지분권자고 협상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협상하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어떤데 여기 이제 세입자들 하나 둘 세 명 네 명이 있죠. 찾아봐요. 등기 이전하고 찾아봐서 하면 돼요. 뭐라고? 내가 이번에 이 4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나하고 어떻게 한다? 계약서? 새로 써야 된다. 그럼 네 보증금 얼마에 얼마 썼느냐 보자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에 그 집은 나만큼 그 돈, 보증금 나한테도 내줘라. 그 다음에 월세 그 얼마만 30만 원 일부는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자기는 500만 원 보증금 다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또 달라고 그러면 자기 또, 내가 만약에 낙찰 받은 사람인데 계약서 새로 쓰자고 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 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요?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500만 원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새로 주인이 나타나서 보증금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나한테 좀 보증금 줄까? 그 집은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만 낙찰 받은 거는 거기 세입자하고 같이 다시 계약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준 사람한테 얘기하게끔 되면 이렇게 생각으로 수익 쿠션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3월에 이제 지금 권유가 3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3월에 두 분이 공유자 두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아니, 자, 보십시오. 50% 이상이면은 그 사람이 점유와 사용하는 권한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3분의 1을 받았고 나머지가 3분의 2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인정한 현재에 있는 당신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렇지만은 3분의 1은 내게 됐으니까 보증금 500에 30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500만 원 보증금 중에 3분의 1은 나한테 달라. 그 다음에 월세 내는 거 3분의 1은 나한테 달라.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나 옛날에 500만 원 다 냈네요. 그러면 당신 주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달라고 그래. 이제 집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세입자한테나 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집 주인이 나가자빠졌을 때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받을 데가 없으니까 대항력으로 있다고 하는데 나가 자빠지지 않고 3분의 2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고 나한테 3분의 1 보증금 다시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떡한다? 다시 돈을 계약서 쓸 때 준 사람한테 너 돈 내놓고 이제 그 계약서 없는 걸로 하고 네 두 명하고 이 사람 세 명하고 새로 계약서 써야 되는데 내 나가 너 보증금 500만 원 더 썼잖아. 3분의 1 다시 내놔. 그리고 앞으로는 니한테 월세 다 주지 않고 3분의 1은 일찍한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협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면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에 내 말이 진리라는 얘기야. 역시 상원님 오래간만에 늦게 오신 분이 잘하시네. 제가 보면 상권에 상당히 좋은 상가 건물에 3분의 1 지분이 나온 겁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예요. 어, 다 됐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참, 정말,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이제 다음번 강의 시간에는 내년에 만나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올해 이렇게 잘 지내셨고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려줘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물건으로 좀 더 열심히 골라서 여러분에게 그 더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30년 동안, 20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하고 경매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낙찰을 받아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얘기할 때 보면은 지금도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고 지금도 많이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고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건강하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